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넷에 저희가 올린 기사를 좀 소개를 할게요. 10월 31일, 그죠? 10월 31일, 한 일주일 전에 국회에서 한무경 엄부즈만 주체로 AI 글로벌 가버넌스 가능한가라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에는 누가 참석을 했느냐 하면, 일단 제롬 글렌이 참석해서 기조연설 했고요. 투피 살리바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진전하는 AI 이 산업의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공존을 위한 글로벌 가버넌스가 가능한가, 글로벌 가버넌스를 하기 위해서 AI, UN에다가 UN IAIA를 만들자, 한국에서 그것을 유치하자 라는 것을 국회에 가서 저희가 떠들었습니다. 국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곳에서 국회의원들이 6명이나 참석했고요. 그래서 이 그 제목은 산업 융합 촉진 옴부즈만 주체로, 산자부입니다. 주체로 유엔 미래 포럼하고 이아카이라고 저희가 저작권 협회, AI 저작권 협회를 또 만들었어요. 하고 같이 저희가 했어요. 후원하고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급진전하는 AI 산업, 공존을 위한 글로벌 가버넌스 가능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미 그날 한 세미나 전체를 또 유튜브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급진전한 AI 공존을 위해서 글로벌 가버넌스 가능한 거 가능하죠.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기구는 UN의 IAIA, 뭐 귀찮으면은 그죠, UN AI Agency 이렇게 하면 됩니다. AI Agency. 핵사찰은 Nuclear Agency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IAEA입니다. IAEA는 유네스코보다 조금 더 예산이 적어요. 유네스코가 한 1조에서 1조 2천억 정도 쓰고요. IAEA는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 씁니다. 1년 예산이에요. 1년 예산, 각 국가 분담금이죠. 그런데 샘 알트만이나 모든 사람들, 벤 고르첼, 전부 투피 살리바는 IEEE의 AI 스탠다드입니다. 표준위원장이거든요. 그런 전문가들, AI 전문가들이에요. AI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IAEA보다 IAIA는 50배 내지 100배로 크고, 더 발전하면은 그죠, 2050년 정도 되면은 1000배로 클 수도 있다. 그러면 예산이 그죠, 미니멈 50조에서 100조, 1000조 이렇게 되는 예산을 우리가 한국에서 유치하면은 엄청나죠. 한국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은 그죠, 우리가 엑스포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엑스포가 매년 따박따박 입만 벌리고 있으면 따박따박 50조, 100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도 딱 한번 해가지고 적자 본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이나 엑스포나 아니면은 월드컵이나 한번 딱 해서 짜잔 하고 1, 2조 뭐 그죠 이익을 보고는 끝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돈을 따박따박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UN IAIA는 50조 내지 100조를 매년 따박따박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 유치가 되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AI를 등록하기 위해서, 저희가 라이선스를 주거든요. 이제 이 사이트에 전부 들어가서 자기가 개발한 AI 프로그램 서비스를 등록해야만 돼요. 그래서 특허 받듯이 그죠,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떤 놈이 잘못하는지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특허는 너무 비싸요. 그죠? 특허할 때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주고 하는데, 이 지금 등록 시스템은
1원, 10원 떨어뜨리는 거지만 전부 AI 가버넌스의 라이선스를 받으러 와요. 전부 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등록 프로그램에 1원, 1전, 2전 떨어뜨려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또 한국에 또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에 메타니 뭐 전부 다 AI를 하고 있는데 그 놈들을 관리를 하려면은 그 사람들보다 더 위에서, 그죠? 더 위에서 보고, 내다보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구글, 애플, 아마존 그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쁜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관리 팀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에 가져오면 한국이 인공지능의 메카가 되고 인공지능을 전체로 관리를 하고 인공지능에 라이선스를 주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이 교육받으러 오고 뭐 등록하러 오고 한국에 엄청난 이득이 된다. 이것을 저희가 국회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여러 모시고 그리고 자 사진을 보면은 그죠 여기 급진전하는 AI 가버넌스에서 공존 글로벌 가버넌스는 예 국회에서 한 거죠. 이렇게 세미나를 했고요. 예 국회에서 제롬 그랜하고 박영수 세계 미래 보고서 2025, 2035 끝에 부록을 꼭 보셔야 돼.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론 글랜 발제할 때 뭐 그리고 통역을 했고요. 투피 살리바. 투피 살리바는 올해 이번에 와 가지고 거의 2, 3조 원 정도가 되는 AI 박스를 한국에서 제작하겠다. 그리고 퀀텀 컴퓨팅도 한국에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많은 취재팀들이 열기를 가지고 취재를 했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국의 AI 전문가들입니다. 다 초청해 가지고 물론 네이버도 왔고요. 여러 군데에서 왔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구윤철 장관인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국무조정실장 기재부의 기획재정부에 한 30년간 근무했고요. 예산 담당을 오래 했습니다. 요 분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고요. 이분이 지금 주최를 했습니다. 우재준 국회의원이고 요 분이 지금 옴부즈만 한무경 전 의원입니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왔다. 그리고 레볼루션 코리아라고 지금 구윤철 장관님은 이런 책자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글로벌 가버넌스 UN IAIA 한국에 가지고 오자. 그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타당성 연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연구를 해서 UN IAIA 본부를 서울에 설립하려면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서울에 설립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설립하면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요. 중국에 설립해도 싫어할 거고 러시아도 안 되고 아시아에 설립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투피 살리바가 지금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 행사를 크게 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최고 수석위원입니다.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신 김민석 민주당. 저희는 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 민주당 여기 이 두 분은 지금 국민의힘 그죠 여당 야당 다 합쳐가지고 여기도 이분도 여당 그죠 이런 국회의원들이 6~7명이 뭐 참석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UN IAEA를 한국에 유치하려고 합니다라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서 많이 퍼뜨려주세요. 박영숙의 미래TV에서 아니면은 박영숙하고 지금 제롬글렌 UN 미래포럼에서는 UN의 AI 가버넌스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름은 UN IAIA다. UN IAEA보다는 그죠 50배 100배로 큰 엄청나게 큰 조직을 그죠 기구를 UN에다가 만들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많은 동참해 주시고 자원봉사도 좀 해 주시고 많은 지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